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날은 희망이 보이고 어떤 날은 희망이 안 보여요. 맞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이거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터널을 지나게 되면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좋은 결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시간 강탈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가 그럼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미술치료라는 그 분야를 해야겠다. 이게 근데 주변에는 뭐 아무도 이게 뭐야 하는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네. 그걸 선택하시게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때는 이제 올림픽 직후였기 때문에요. 네. 그 문화, 예술, 근데 미술이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부를 미술을 전공하고 나서 이제 석사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하던 이 과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내가 그림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건 작품을 만드는 건 나의 만족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어떤 작가로서 자부심이 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미술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연구하는 거나 책을 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심리 상태가 궁금해서 연구하다가 또 주변의 사례들을 보다가 제가 또 강의하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교수님 제가 점점 밝아졌어요 라든가 교수님 우리 아이가 창의성이 더 높아졌어요 라든가 씩씩해졌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아 미술이 치료의 힘이 있구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미술 치료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술 치료란 말도 생소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특히 박사를 할 때는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이제 미술치료를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내가 미국에서 봤는데 미술치료는 장애인들이 하는 거야. 의사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네가 계속 공부하면 미술로 교수가 될 수 있고 작가를 하면서 교수가 될 수 있고 미술 교육으로도 교수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남이 안 하는 우리나라의 과도 제대로 없는 미술 치료를 하겠다는 거냐 네. 너는 굉장히 힘들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집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제가 판단을 잘했던 게 미술 치료잖아요. 네. 아트 테라피잖아요. 네. 이거는 미술과 치료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걸 다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일찍 들어가서 이 병원의 의료용어라던가 네.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런 질환들을 보면서 다 기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대학교수로 가게 될 때 다른 분들하고의 차별이 됐고 했던 게 이제 병원의 이런 생활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운이 좋고 네. 또 감사하게도 대학병원에 미술을 전공한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의과대 교수가 됐다라는 게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후학들도 양성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이런 길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장이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는 거 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내가 미술치료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서 뭐 공부를 하고 뭐 학위를 받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당시에 네.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박사 과정이 들어갈 때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제가 석사를 졸업한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이시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많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셨고요. 제가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실습을 하고 있었고 임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최초이다 보니까 공부를 직접 병원과 의사분들 통해서 하게 됐고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이제 학과에 계신 분들은 그 외에 미술에 관련된 심리에 관련된 공부들을 계속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사 공부라는 게 본인이 찾으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네. 제가 외국에서 많은 실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네. 통합의료센터 홈볼트대학 부속병원에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동양인 최초로 그 병원에 가서 미술
학원치료로 인턴십을 받고 네. 또 미국에 와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어렵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발달된 의료가 발달된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과 기관에서 저를 불러서 이제 그곳에 가서 실습을 하고 그곳에서 트레이닝을 받게 돼서 그것도 저에게는 아주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처음부터 이제 펠로우라고 해서 의사들이 처음에 병원에 이제 가면 펠로우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는 이제 미술 치료 미술계로는 처음으로 펠로우 과정을 거쳐요. 거쳐서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조금 더 독보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게 되면 힘든데 그 중에서도 네. 특별히 더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에는 다 하는 표현을 못했지만 네. 매 순간순간이 정말 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고비를 많이 넘긴 거죠. 이제 내가 미술치료 할게 했을 때 국내에서 주변의 반응은 야 그거 뭐 장애인들만 하는 거야 이런 인식 강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외국에서 보신 분들은 장애인이 하는 거다라고 네. 인식했고 그러면 네. 뭐 해외 유학을 갔을 당시에도 해외에서도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 가서 봤더니 장애인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암 환자들의 네. 예, 심리 상태와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시작됐고 재활도 하고 산부인과도 하고 어린이도 하고 정말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네. 다 이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미술치료하면 장애인이 하는 거야. 당시에 네. 미술치료는 그림 그리고 심리평가하는 거야. 뭐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는 거야. 이런 오해들이 가득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대중화시키신 분이네요. 미술치료에 대한 대중화와 네. 또 네. 하나는 의료 현장에서 네. 정말 미술치료가 환자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에서 논문도 나와야 되지만 네. 그건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어떤 걸까 할 때 책이었어요. 많이 이제 집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나 내담자를 보면서 또 하게 되고 해서 다양하게 임상과 연구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미술치료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네. 예, 비결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미술치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길 가다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얻은 것이 세 가지 있더라. 네. 뭔가요 그게? 제가 미술치료라는 이 분야에 들어왔을 때 저를 지지해 준 분은 저희 어머님이셨죠. 네, 부모님만 저를 지지해 주셨죠. 네, 왜냐면 너의 판단을 믿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네. 네, 그리고 너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한다 해서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근데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아무도 이거를 지지해 주거나 찬성해 준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시작할 때는 각오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번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서 시작을 이제 하는데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사실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날은 희망이 보이고 어떤 날은 희망이 안 보여요. 맞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이거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터널을 지나게 되면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좋은 결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시간 강사를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가 조금 이제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교수로서 정말 큰 이런 어떤 의료기관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저희 네. 아이들이 그때도 좀 어리긴 했지만 네. 엄마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제 엄마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얻어야 돼. 배워야 되는데 또 이런 결과들이 나올 거야. 첫 번째는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의 자아 성취 그 다음에 엄마의 어떤 공부한 거에 대해서 환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베풀고 교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엄마의 네. 자아 성취가 됐어. 엄마의 노력의 결과들이 나왔어.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엄마가 사회에 엄마가 공부한 걸 환원시킬 수 있게 됐어. 공부를 한 거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거야. 아프고 힘든 사람과 이 사회에. 근데 아이들 둘이요, 남자아이들 둘인데 그냥 막 장난치고 떠들어요. 듣는지 마는지.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잘 했다고 보는 게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드는 것 같지만 엄마가 진지하게, 엄마가 더 바빠질 거고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앞으로 이제 변화를 겪게 될 거고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어떤 보면은 저의 정체성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얘기해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이 힘들고 어떤 일이 기쁘고 이런 거를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건 본인의 일에 대한 확신, 정체성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희망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딱 이제 아, 나 이제 좀 빛이 보인다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빛은 계속 안 보였어요. 네, 네. 네. 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외국도 많이 가야 되고 할 양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을 하고요. 미술치료 관련돼서 문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적으로 제가 이제 재직할 장소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네. 거죠. 아,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필요로 하고 이 직업 과 나에 대해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어떤 거를 인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힘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네. 해외 다닌다는 말씀 이제 그림 보러 가신 거잖아요. 외국에 그림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 그림도 가고 또 세미나도 가야 되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네. 미술 치료라고 해서 다 미술 치료 세미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미술 전시도 보러 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많이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의학 세미나도 가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또 각 나라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가야 되고 치유 때문에 가야 되고 해서 다양하게 외국 활동을 하게 됐어요.